상장 주식 약 2억 주의 보호 예수가 이번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인데요. 이미 상당수의 물량이 풀렸지만 대규모 물량 해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남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심영주 기자입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중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수는 약 1억 9,417만 주입니다. 그중 다음 주부터 풀리는 물량은 총 4,133만 주가량입니다. 자발적 보유 확약과 기업 공개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물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는 22일 자발적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는 소카 등의 물량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. 통상 보호 예수로 묶였던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급락합니다. 실제 지난 14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 필에너지는 당일 12%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다음 주 보호 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이노진과 와이랩, 뷰티스킨 등 특히 뷰티스킨과 버넥트는 총 발행 주식의 20% 내외로 파로사이바이오는 30%가 넘는 대규모 물량이 해제될 예정입니다.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크게 올랐다면 보호 예수 해제 직후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보호 예수 해제가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봤습니다.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그런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보호 예수의 해제라는 게 사실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게 근본적인 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.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.